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유리나무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나무채널입니다. 드디어 제주도로 출발하는 날입니다. 일단 인천에서 평택 부근 휴게소에서 만났다가 완도까지 내려갈 예정입니다. 출발 바로 직전까지도 고열에 시달리느라 예약금을 지불하더라도 일정을 취소해야 하나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약속 장소에 새벽 5시 30분 집합이지만 컨디션이 100%가 아니고 새벽에 바이크로 이동해야 하므로 저는 1시간 정도 이동 시간을 예상하고 일찌감치 3시 40분쯤 출발하여 약속 장소에 5시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일찍 문 연 식당이었고 출출할 테니 가면서 먹으라고 와이프가 정성껏 만들어준 샌드위치와 형님들이 사오신 김밥 등으로 허기를 달래면서 새벽역을 가르고 어느새 광주를 지나 완도로 향합니다. 말을 하며 기침이 나와버리니 일행들의 대화를 라디오 청취하듯이 들으면서 졸음도 물리치고 정신줄 꼭 부여잡고 달립니다. 아, 경치 좋아. 납작이 좋은 데는 납치도 하고 있네. 저기 여기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오케이. 가발에. 아무래도 열은 좀 있는데 달리면 잠시나마 체온이 내려와서 정신이 차려지다가 해가 내릴 때면 슬금슬금 또 열이 오르고 그러네요. 여차하면 여행 일정에 짐이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참고 버티면서 어떻게 내려온지도 모르게 완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좀 복잡하니까 천천히 가야 돼요. 구경하면서 천천히 가자고. 여기 주차도 막 무질서하고 하니까 오늘 아마 무질서의 극치를 보게 될 거야. 12시 40분쯤 도착을 했는데 점심시간 중이라 1시까지 기다려 미리 예약하고 출력해온 선적표를 가지고 접수를 합니다. 네, 바이크를 실을 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선적을 하러 갑니다. 바닥이 철판이라 미끄러운 데다가 물청소를 해놔서 물기가 많습니다. 여기부터 벌써 난코스구만. 바퀴가 미끌리지 않도록 도돌도돌한 바닥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최대한 주의하면서 올라갑니다. 이륜차는 가능한 2시간 전에 선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차량들이 오기 전에 이륜차 자리에 선적이 가능하거든요. 선적을 마치고 승선 시간까지 기다리다가 오후 4시가 되어 승선을 시작합니다. 여객실로 이동한 후 간단한 구멸축기 상황법 안내를 받았고 날이 좋아서인지 배가 흔들리진 않아서 열이 나는 상태인데도 3시간 가까이 정말 편하게 푹 잤습니다. 배에서 내리고 오후 7시쯤이 되어서 항에서 약 10여 분 거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이동했습니다. 이동 중에 갑자기 또 열이 많이 올라 이동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씻고 식사하고 약을 먹기로 했지만
도저히 식당으로 갈 힘이 나지 않아서 식사는 편의점 샌드위치로 때우고 약을 먹고 첫째 날은 그대로 쉬었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하우스는 운이 좋게도 6인실에 우리 일행 3명만 예약이 된 상태라서 제 감기 때문에 다른 손님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타이레놀 500을 먹고는 정말 기적적으로 며칠간 지속되던 고열이 리얼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기분 자체가 틀려질 정도였으니까요. 걱정해준 와이프와 옆에서 잘 챙겨준 유행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침 입맛은 없었지만 그래도 약을 먹어야 되는 터라 게스트하우스에서 준비된 커피와 토스트를 한 조각 먹었습니다. 이번 제주 여행의 날씨 운은 정말 좋았는지 숙소 도착 직후부터 내리던 비가 출발 시간 직전에 맞춰서 딱 그쳐줘서 오히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아침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의 첫 번째 일정은 형들이 알아봐 주신 인근 병원에 들렀습니다. 주사도 맞고 해서 또 3일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해변을 따라 드라이브하기 위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며 제주 해안도로 여행이 시작됩니다. 비가 개이면서 시원하게 부는 바람은 검은 구름을 밀어내고 파란 하늘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이유도 있지만 이곳 제주에서는 빠르게 달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주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풍경을 감상하고 여유있게 다니면 됩니다. 요태우 해변에 왔습니다. 오소리가 갔어. 저거는 색깔이 빨갛고 흰색이 있잖아. 빨간 등대는 배를 타고 나갈 때 내 왼쪽에 있어야 돼. 그게 항상 저 기준. 저 사이로 들어가라고. 그렇지. 우션에 아이고 얘 봐라. 안녕. 꼬리를 자 잘 생겼다. 저번에 제주도 당일 투어 왔을 때. 광치 해수욕장입니다. 노차타 실제로 진짜 해수욕장 열었을 때 안 돼? 해수욕장 열었을 때. 탕에 들어갔습니다. 박지 해변 근처에 있는 제주 고기국수집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아직 먹구름이 한라산 부근에 남아있어 바람이 먹구름을 모두 밀어낼 시간을 주기 위해 간식으로 소세지 하나를 먹으며 잠시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허무스럽게 생겼는데요? 맛이 어때요? 이 맛이에요. 꼭 경찰제에 써야 돼? 네. 기분이 안 좋은데 경찰. 우리는 또 정지선 또 칼처럼 지키잖아. 아이고 지켜야 돼. 딱. 시우 마지막 시우. 시우 들어와. 시우. See you again. 이제 지훈이 살아났는데. 축하해. 아
아이고 덕분입니다. 형님들 덕분이에요. 아이 아니야. 네가 고생했다. 먹구름이 어느 정도 개인 뒤 둘째 날의 메인 코스 중 하나인 1100도로를 올라갑니다. 오늘의 숙소는 삼방산 인근 한적한 마을에 자리 잡은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인스턴트이긴 하지만 주먹밥과 미소장국이 아침 식사로 적용되며 신축이라 그런지 깨끗하고 침실은 일반 게스트하우스와 다르게 돋박이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다른 곳과 비교하면 조금 더 줘야 됩니다. 제주도민들의 거주지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서 숙소의 바로 옆이나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올 수 있을 정도로 식당이 가깝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간단하게 짐을 풀고 바이크로 이동해서 저녁 식사를 하고 간단히 장을 본 후 숙소에서 둘째 날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